얘들아, 안녕? 나는 꿈나라 동화를 들려주는 레미야. 레미와 함께 꿈나라로 이제 떠날 시간이야. 친구들이 잠들 때까지 레미가 재미있는 동화를 들려줄게. 오늘은 백설공주를 들려줄게. 레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꿈나라로 가보자. 백설공주. 옛날 옛날 찬바람이 쌩쌩 부는 어느 한 겨울이었어. 한 왕국의 왕비님이 아이를 갖게 되었단다. 왕비님은 잔뜩 배가 부른 채로 창가 의자에 앉아 바느질을 했어. 밖에는 하얀 눈송이가 펄펄 내리고 있었어. 뾰족한 산 위로 나무 위로 새하얀 가루를 흩뿌리는 듯 했지. 창밖 풍경은 너무도 아름다웠단다. 왕비님은 바느질을 하면서 그 멋진 광경에 감탄했어. 그런데 너무 정신이 팔린 나머지 왕비님은 그만 손가락을 바늘에 찔리고 말았단다. 왕비님이 바느질하던 하얀 천 위로 빨간 핏방울이 똑똑 떨어졌어. 어머, 핏방울이. 아, 마치 하얀 눈 위에 떨어진 빨간 장미처럼 보여. 이렇게 보니 핏방울이 무섭지 않고 예쁘게 보이는걸? 속에 있는 우리 아기가 이렇게 눈처럼 새하얀 피부에 장미처럼 빨간 입술을 가진다면 어떨까? 그리고 저 창문 틀처럼 까만 머리카락을 갖고 있다면? 너무너무 예쁘겠다. 빨리 우리 아기를 만나고 싶어. 얼마 지나지 않아 왕비님은 상상하던 모습 그대로의 딸을 낳았어. 눈처럼 새하얀 피부에 빨간 입술, 윤기가 흐르는 검은 머리카락을 가진 아기였지. 그래서 왕비님은 아기를 백설공주라고 불렀단다. 백설공주는 하얀 눈송이 공주라는 뜻이었지. 왕비님은 아기를 너무나 예뻐했어. 하지만 안타깝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병에 걸려 돌아가시고 말았단다. 1년 뒤 임금님은 백설공주의 새 엄마를 맞았어. 왕비님의 뒤를 이어 새 왕비가 생긴 거지. 새 왕비는 겉모습은 매우 아름다웠지만 아주 못된 성격을 갖고 있었어.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예뻐야만 했단다. 자기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이 있다는 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어. 새 왕비에게는 정말 신기한 마법의 거울이 있었지. 그 거울은 진실만을 말하는 거울이었어. 그래서 왕비는 틈틈이 마법의 거울에게 이 나라에서 누가 제일 예쁜지 확인하고는 했지. 그럴 때마다 마법의 거울은 새 왕비가 가장 예쁘다고 대답했어. 새 왕비는 호호호호 뿌듯하게 웃으며 만족했단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새 엄마를 맞은 후로 백설공주는 무럭무럭 자랐어. 17살이 되자 백설공주는 눈이 부실 정도로 예쁘고 아름다워졌지. 새 왕비보다도 훨씬 더 밝게 빛났어. 새 왕비는 그런 백설공주가 아주 신경 쓰였단다. 어느 날 새 왕비가 마법 거울에게 물었어. 늘 묻던 질문. 이 나라 여자들 중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는 것이었지. 당연히 자기가 아름다울 거라는 대답을 기대한 왕비에게 뜻밖의 말이 나왔어. 마법의 거울은 왕비보다 백설공주가 훨씬 예쁘다고 했지. 왕비는 화가 나서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달아올랐어. 자기보다 아름다운 여자가 있다는 말에 왕비는 참을 수 없이 화가 났지. 너무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 못된 왕비는 아무도 몰래 사냥꾼을 불렀단다. 꼴도 보기 싫은 백설공주를 숲속으로 데려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없애버려라. 세상에, 화가 난 왕비는 백설공주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거야. 사냥꾼은 왕비의 명령에 어쩔 수 없이 백설공주를 숲속으로 데려갔어. 하지만 백설공주를 도저히 죽일 수 없었단다. 사냥꾼은 백설공주에게 왕비가 내린 명령을 사실대로 말했어. 하지만 자기는 도저히 공주를 죽일 수 없다고 했지. 사냥꾼은 백설공주에게 어서 빨리 도망가라고 깊은 숲속으로 숨으라고 말했어. 사냥꾼의 말에 백설공주는 깜짝 놀랐어. 무서웠지. 백설공주는 두려움에 떨며 숲속으로 달리기 시작했어. 뾰족한 바위들을 뛰어넘고 가시덤불을 헤치며 마구 달렸지. 백설공주는 계속 더 깊은 숲속으로 달렸단다. 정신을 차려보니 백설공주는 어딘지도 모를 깜깜한 숲속에 혼자 남게 됐어. 너무 무서웠단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 해가 져서 까매진 숲속을 백설공주는 계속 걸었지. 무서움에 떨던 백설공주의 눈앞에 불빛이 들어왔단다. 그건 자그마한 집에서 나는 것이었어. 백설공주는 얼른 그 집으로 다가가 문을 두드렸지. 하지만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 백설공주는 조심스레 문을 열고 아무도 안 계시냐고 한 번 더 물었단다. 아무 답이 없었지. 그 집은 상당히 특이했어. 집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주 작았단다. 어머나, 예뻐라. 이 작은 접시들도, 접시 곁에 있는 작은 숟가락들도 정말 작고 예쁘네. 어머, 여기 작은 의자와 작은 침대들이 모두 7개씩 있네. 정말 귀여워. 그런데 아무도 없나? 아, 너무 배고프다. 사냥꾼에 비해 오랫동안 숲을 달려온 백설공주는 정말 배가 고팠어. 너무너무 허기졌던 백설공주는 미안하지만 음식을 좀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지. 백설공주는 작게 빵을 잘라 덜어 먹고 음료수를 조금 덜어 마셨어. 미안한 마음에 허기만 채울 수 있을 정도로 조금씩만 먹었지. 배가 어느 정도 채워지자 너무 피곤했던 백설공주에게 졸음이 찾아오기 시작했어. 작은 침대 세 개를 붙인 후에 그 위에 잠깐 누웠지. 그러고는 자기도 모르게 스르륵 잠이 들었단다. 한 시간 정도 지났을까? 작은 집에 문이 열렸어. 집주인들이 돌아온 거야. 그들은 키가 작은 7명의 난쟁이들이었지. 근처 산에서 광석 캐는 일을 하고 있었어. 집에 돌아온 난쟁이들은 깜짝 놀랐어. 누군가 자기들 집에 들어왔다는 걸 알게 됐거든. 게다가 그 사람은 자신들의 침대 세 개를 이어서 자고 있었지. 난쟁이들은 우르르 침대 주변으로 모였어. 그리고는 한 번 더 놀라고 말았지. 너무나도 예쁜 백설공주의 모습에 말이야. 난쟁이들은 백설공주가 깰까 신경 쓰며
조용조용 움직였어. 백설공주가 잠에서 깨기를 기다렸지. 하지만 너무나 피곤했던 백설공주는 깊은 잠에 빠져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어. 결국 기다리던 난쟁이들도 잠에 들고 말았단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백설공주는 일곱 난쟁이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 어머, 여러분이 이 집의 주인이셨군요. 제가 허락도 없이 들어와 음식을 좀 먹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난쟁이들은 괜찮다며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 그리고는 어떻게 이 집에 오게 된 건지 물었지. 백설공주는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했어. 백설공주의 말을 들은 난쟁이들은 다 같이 화를 냈단다. 그렇게 못된 새 왕비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지. 백설공주에게는 달리 갈 곳이 없으면 함께 지내도 좋다고 했어. 난쟁이들의 말에 백설공주는 고맙다고 인사했지. 이곳에 지내는 동안 요리도 하고 청소나 빨래 같은 집안일도 하며 돕겠다고 했지. 그렇게 백설공주는 난쟁이들과 함께 살게 됐어. 아침이면 난쟁이들은 광석을 캐러 산으로 가고 저녁이 되면 돌아왔지. 그동안 백설공주는 계속 혼자 집안일을 하며 지냈단다. 난쟁이들은 산에 갈 때마다 백설공주를 걱정하며 말했어. 분명 새 왕비가 백설공주를 찾을 거라고. 이곳까지도 올 수 있다고 말이야. 그러니 아무나 집에 함부로 들여서는 안 된다고 했어. 백설공주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겠다고 했지. 멀리 왕궁에 있던 새 왕비는 백설공주가 죽었다고 믿고 있었어. 새 왕비는 못된 미소를 지으며 마법의 거울에게 물었지. 이 나라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냐고 말이야. 새 왕비의 예상과 달리 마법의 거울은 여전히 백설공주가 가장 아름답다고 대답했어. 산속 깊은 곳 난쟁이들의 집에 사는 백설공주가 제일 예쁘다고 했지. 그제야 왕비는 사냥꾼이 백설공주를 해치지 않은 걸 알게 됐어. 화가 난 왕비는 자신이 직접 백설공주를 없애겠다고 결심했지. 왕비는 나이가 많은 할머니로 변장한 후에 백설공주가 살고 있는 난쟁이들의 집으로 찾아갔어. 왕비는 문을 두드리며 말했지. 좋은 물건이 있는데 구경하시겠어요? 잠깐만 문을 열어보세요. 백설공주는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며 무슨 물건이냐 물었어. 왕비는 알록달록한 비단실로 만든 허리끈을 꺼내 보였지. 백설공주는 할머니라면 괜찮겠다는 생각에 왕비를 집으로 들였어. 집에 들어온 할머니는 갑자기 허리끈으로 백설공주의 허리를 감았어. 그리고는 새에게 힘을 주어 조였지. 왕비의 힘이 어찌나 셌던지 백설공주는 숨이 막혀 쓰러지고 말았어. 왕비는 이제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며 깔깔거리며 돌아갔지. 저녁이 되자 일곱 난쟁이들이 돌아왔어. 그들은 바닥에 쓰러진 백설공주를 보고 깜짝 놀랐지. 그리고 공주의 허리에 이상한 끈이 강하게 묶여있는 걸 발견했지. 난쟁이 중 한 명이 재빨리 칼을 가져와 허리끈을 잘랐어. 그러자 백설공주가 홀록홀록 기침을 하며 정신을 차렸지. 난쟁이들은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어. 착하게 생긴 할머니가 오셔서 문을 열어줬는데 그만. 난쟁이들은 그 할머니가 분명 못된 왕비일 거라 말했어.
자신들이 없을 때는 아무도 집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말했지. 백설공주도 그러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어. 왕비는 궁전으로 돌아오자마자 마법 거울 앞에 서서 물었지.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냐고 말이야. 그런데 이번에도 거울은 똑같은 대답을 했어. 백설공주가 가장 아름답다고 말이야. 그 말에 왕비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 화가 잔뜩 난 왕비는 이번에는 다른 모습의 할머니로 변장해 일곱 난쟁이들의 집으로 찾아갔어. 하지만 백설공주는 난쟁이들의 말대로 문을 열어주지 않았지. 할머니는 반짝반짝 빛나는 예쁜 빛을 꺼내며 백설공주에게 말했단다.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창문으로 얼굴만 내밀어 보세요. 이 요술빗으로 머리를 빗으면 머릿결이 아주 아주 좋아진답니다. 제가 한번 빗겨드릴게요. 그 정도는 괜찮죠? 할머니로 변장한 못된 왕비의 말에 백설공주가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어. 할머니는 빛나는 빗으로 백설공주의 머리를 빗었지. 하지만 그 빗은 보통 빗이 아니었어. 아주 강한 독을 내뿜는 요술빗이었단다. 빗에서 내는 강한 독이 백설공주의 머리카락을 타고 온 몸으로 퍼져나갔어. 백설공주는 또다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단다. 그것을 본 왕비는 크게 웃으며 궁전으로 돌아갔어. 저녁이 되어 돌아온 일곱 난쟁이는 쓰러진 백설공주를 보며 큰일이 생겼다고 소리쳤어. 못된 왕비가 또 다녀간 게 분명하다고 했지. 백설공주의 머리에는 이상한 빛을 내는 머리빗이 꽂혀 있었어. 못된 왕비가 꽂아두고 간 요술빗이었지. 난쟁이들은 조심스레 그 빛을 빼냈어. 그러자 백설공주가 다시 정신을 차렸단다. 난쟁이들은 아무에게도 문을 열어주지 말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백설공주에게 말했어. 궁전으로 돌아온 왕비는 서둘러 마법 거울 앞으로 갔지. 누가 가장 예쁘냐고 묻자 이번에도 변함없이 백설공주가 가장 예쁘다고 말했어. 왕비는 너무 분해 부들부들 떨었지. 그러고는 아무도 모르는 방으로 들어가 두꺼운 책을 꺼냈어. 이 마법책에 있는 가장 강력한 독을 만들어야겠어. 어, 그래. 이게 좋겠어. 이 독이 잔뜩 든 사과를 한 입만 베어도? 왕비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독이 든 사과를 만들었어. 그리고 이번에는 농부의 아내로 변장을 했지. 다시 일곱 난쟁이들이 사는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어. 맛있는 사과를 사라고 백설공주에게 말했지. 백설공주는 아무도 만날 수 없으니 그냥 가라고 했어. 왕비는 그럼 문 앞에 사과 하나를 공짜로 두고 갈 테니 나중에 먹어보라고 했어. 그리고는 사라졌지. 밖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한 백설공주가 문을 열어 사과를 가져왔어. 새빨간 사과는 한눈에 봐도 아주 먹음직스럽게 보였지. 백설공주가 한 입 베어물자 공주는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어. 궁전으로 돌아온 왕비는 다시 마법 거울 앞에 가서 물었어. 누가 가장 아름답냐고 말이야. 이번에는 마법 거울이 왕비님이 이 나라에서 최고로 아름답다고 대답했지. 그제야 왕비는
크게 웃으며 기뻐했단다. 집으로 돌아온 난쟁이들이 이번에도 쓰러진 백설공주를 발견했어. 하지만 아무리 살펴봐도 이상한 점을 찾을 수가 없었지. 어떤 방법을 써도 백설공주를 깨울 수가 없었어. 며칠이 지나도 백설공주는 깨어나질 않았지. 일곱 난쟁이들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유리로 만든 관을 만들었어. 거기에 백설공주를 눕히고 산으로 옮겼지. 그리고 한 사람씩 돌아가며 관을 지켰단다. 어느 날 한 왕자가 숲속에 들어왔다가 유리관에 누워있는 백설공주를 봤어. 아름다운 백설공주를 본 왕자는 한눈에 반했지. 왕자는 자신의 성으로 데려갈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난쟁이들에게 말했어. 난쟁이들은 반대했지. 하지만 왕자는 공주를 성으로 데려간다면 공주를 깨울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했어. 결국 난쟁이들은 백설공주와 함께 가서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지. 난쟁이들은 백설공주가 있는 유리관을 들고 왕자와 함께 걸었어. 그런데 그만 덤불에 걸려 난쟁이들이 넘어지고 말았지. 백설공주가 있는 유리관도 땅에 떨어지고 말았어. 그런데 그 충격으로 백설공주의 목에 걸려있던 독사과 조각이 툭 하고 튀어나왔단다. 그래, 독사과 조각이 공주의 목에 걸려있어 공주가 깨어나지 못했던 거야. 사과가 사라지자 백설공주는 다시 정신을 차렸어. 왕자와 난쟁이들은 뛸 듯이 기뻤단다. 왕자의 성으로 돌아간 백설공주는 왕자와 결혼을 하게 됐어. 난쟁이들은 진심으로 축하하며 성대하고 화려한 결혼식 준비를 했지. 그런데 세상에, 백설공주의 결혼식에는 못된 새 왕비도 초대받았단다. 일곱 난쟁이들과 왕자가 초대한 것이었지. 결혼식에 가기 전 새 왕비는 마법 거울에게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냐고 물었어. 항상 새 왕비가 예쁘다고 말하던 거울이 평소와 다른 말을 했지. 이번에 결혼식을 올리는 젊은 공주가 가장 예쁘다고 했어. 뭐라고? 겨우 백설공주를 없앴더니 나보다 더 아름다운 여자가 또 있다고? 어디, 얼마나 아름다운지 직접 확인해 보겠어. 결혼식장에 간 왕비는 신부를 보고 깜짝 놀랐어. 결혼식을 올리는 신부가 백설공주라는 것을 금세 알아차렸거든.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왕비는 못된 마법을 써서 백설공주를 없애려고 했어. 하지만 못된 왕비를 기다리고 있던 일곱 난쟁이들이 왕비를 잡으러 달려오기 시작했지. 왕비는 일곱 난쟁이들을 피해 결혼식장에서 도망쳐 나왔어. 급하게 뛰쳐나오던 왕비는 그만 높은 계단에서 크게 굴러떨어졌지. 왕비는 얼굴도 몸도 심하게 다치고 말았어. 그 후로 못된 왕비는 더 이상 마법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보는 일이 없었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고 묻는 일도 없었지. 왕비의 얼굴에 너무나도 커다란 흉이 생기고 말았거든. 마법으로도 고칠 수 없는 상처가 말이야. 이웃나라 왕자랑 결혼한 백설공주는 자신을 보살펴준 일곱 난쟁이들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단다.